안녕하십니까. 51회차군요. 반갑습니다. 오늘에 준비된 것은 이제 김치국이 있습니다. 김치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달달하고요. 감자가 들어간 된장찌개. 근데 청국장 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 감자요. 아, 생선도 있답니다. 이거는 무슨 생선입니까? 아시는 분? 어쨌든 먹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뭡니까? 아, 요겁니다. 닭살이. 오늘 아침에 혼자 이거 먹었거든요. 아, 국물이 아주 매혹적인 맛입니다. 그런 맛 아시나요? 매혹적인 맛. 아주 어려운 맛이죠. 아주 매혹적인 맛. 아, 생선 한번 먹어볼까? 생선 무슨 뭐냐? 아,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아. 아, 근데 꺼림칙하긴 하네. 뭔지 모르겠어요. 생선입니다. 생선으로 합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생선이거든요, 이거. 고등어 아니, 고등어 느낌 아니에요. 계속 당기는 맛, 아주 매혹적인 맛입니다. 이거의 맛을 또 비교해주자면, 아. 뭐라 그러지? 된장찌개와 청국장 사이? 그 느낌 아십니까?
된장찌개와 청국장 사이 느낌. 아, 대리작입니다, 대리작. 저는 그저 대표왔을 뿐이죠. 이것도 맛이 오묘해요. 무슨 맛이라고 그러세요? 이 소스로 이걸 만든 느낌이랄까? 그 느낌 아십니까? 생선 소스로 감자를 만든 느낌. 요 느낌 아시나요? 느낌상 이 소스와 이 소스가 같은 소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뼈가 있네요. 아주 매혹적인 맛, 아주 좋습니다. 아, 템진단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진행하고 있고요. 따로 아, 이거 생선의 메뉴 나왔습니까? 약간 딱딱해요. 아, 맛이 되게 강한데요.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반찬으로 먹기보단 그냥 뜯어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생선 맛이 난다 했더니 멸치가 안에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게 좀 땡겼네요. 국물이 매혹적인 맛이었고 자꾸 먹고 싶은 맛이에요. 생선은 좀 먹기 너무 불편하네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냠냠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 아, 팬가이 고맙습니다. 야식이죠, 야식. 야식. 아이, 감사합니다. 맞는 거죠. 대리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작입니다. 네네. 음악의 교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어떤 음악이 좋을 것인가. 근데 이 노래 예전에 괜찮았던 것 같은데. 밥을 얼마 안 가져온 줄 아시지만은 거의 2인분 이상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밥 먹는 거 안 보여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해야겠어. 길드 얘기를. 아니요, 이거 대리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등받이 따로 없습니다. 매수 많이 올랐지? 원래 4,000원대까지 가지 않았어. 배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배달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도대체 뭘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여부가 중요한가? 중요합니까? 여부가? 시간대로 치면 야식이죠. 맛있으니까 밥 뭐라는 게요? 밥 비우면서 다 먹는 것이죠. 그러면 비싸게 써야겠구만. 아쉽지만 비밀입니다. 저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은 어쩔 수 없었네요. 생선 이름도 저도 밝혀내지 못했답니다. 아쉽네요.
먹었군요. 떨어지네. 아,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려드리고 싶지만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파워헤드는 왜 아래가 얄팍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잡기 편하라고 만든 거겠지. 물량은 많이 하고. 그렇다면 왜 포커리 스웨트는 그대로인가? 아, 저도 알 수가 없네요. 이것으로 51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편이었어요. 아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편이었습니다.